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과 개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주변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시겠지요. 자, 그럴 때는 요약집이나 단기 속성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교재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더 원론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그 원론적인 내용이 있는 교재를 한 권 더 준비해 두시고 번갈아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하루하루 20분에서 30분씩 요약을 해서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총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이희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개발, 이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3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감정평가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6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한 3문제 정도는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나머지 3문제는 좀 난이도 조절용으로 어렵게 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3문제 정도는 반드시 득점을 하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좀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이론에서 감정평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뭐 이런 내용이 시험에 등장했던 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가볍게 넘어가 보고 할까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고 합리적인 자유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그런 필요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부동산 평가가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부동산 평가 쪽에 시험 문제가 많이 등장할 때는 이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쉽게 보도록 할게요. 정책적 기능 면에서 본다면은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 또는 적정한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서 필요하더라. 또 합리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더라.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혹은 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그 개념에서 이렇게 본다. 여기서 이제 특별 원칙의 내용보다도 평가의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가끔 시험 문제, 2, 3년에 한 문제씩은 반드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평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평가 주체에 따른 구분은 공적 평가와 공인 감정 평가로 나눠진다. 또는 그 평가의 강제성으로 봤을 때 필수 평가, 의무 평가로 나눠진다. 목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 평가와 사익 평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평가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단독 평가, 공동 평가로 나눠진다. 여기 있는 큰 제목 위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의 내용까지 읽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평가의 전문성으로 봤을 땐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은 3차 수준의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평가 조건이 주로 시험에 등장했었던 내용이니까 현황평가는 어떠냐? 부동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 뭐 이용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포함되는 물권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이용 상태를 그대로 현 상태대로 평가를 하겠다. 이것이 현황 평가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평가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불확실한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발생을 가상을 해서 그 조건이 예를 들자면 저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발이 된다면 예컨대 뭐 얼마의 가치를 형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재건축 같은 거 할 경우에 이런 조건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개발 이전의 가격을 판정을 하고 개발이 되었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해서 그 사이 가액을 뭐 예를 들면 분담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조건부 평가를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장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몇 월 달에 이 지역에 뭐 전철역이 뚫리기도 했는데 그 시점이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조건이 도래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소급 평가는 그 반대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자식들 간에 뭐 상속 재산을 나눈다 이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소급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독립 평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구분 평가하고 부분 평가만큼은 반드시 그 뜻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개별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되는 대상 물건을 개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되겠고요. 일괄 평가는 두 개의 원래는 두 개의 부동산인데 그걸 한꺼번에 뭐 이용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한꺼번에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일괄 평가의 내용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용도상 불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구분 평가는 뭐냐면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층은 예컨대 뭐 근린생활시설에서 우리가 뭐 미용실로 쓰고 있어요. 2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한 개의 건물이지만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예컨대 뭐 구분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부분 평가를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을 일체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본래는 따로따로 등기가 되는데 쓸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쓰나요? 아니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토지를 밟고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분만 감정평가하는 것이 또 내용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고 있는 집인데 집터가 있고 그 뒤에 건물이 있어요. 등기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분평가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중에 일부분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만 따로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고 건물만 따로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체로 이용하고 있지만 억지로 일부분만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부분 평가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의 차이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독립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개 이상을 일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제 그 중에 일부분만 감정 평가하는 것은 이제 상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평가가 이제 독립 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 용어니까 시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참모 평가냐 수시적 평가냐 참모 평가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평가사가 그 어떤 부동산을 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수시적 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일시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서 평가 분류 부분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괄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부 평가와 소급평가 이런 내용 정도는 정확히 내용을 뭐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제 가치이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가격과 가치가 이제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매매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실제로 거래됐던 부동산의 그 어떤 가치를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다가 오차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라고 이미 가격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이미 그것은 과거의 값입니다. 지금 현재의 값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에는 딱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을 사서 이용하게 됐을 때 미래에 이 부동산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장래의 편의까지 전부 포함되게 되는 것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항상 현재의 값이 되는 거고, 가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특징과 이중성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치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나눠지는데, 부동산은 이제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어떤 영속성에 의해서 임대를 놓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가격과 소모라는 전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화폐액이다. 부동산의 가격은 모든 재반 권리의 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임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에 대한 화폐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하나의 부동산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고, 또는 이거를 빌려줬을 때 남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의 가치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대 같은 부분은 이제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동산의 영속성과 내구적인 특성에 의해서, 내구성이라고 하는 특성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교환의 대가와 용익의 대가로 나누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과 플러스 기타 권리, 즉 말하자면은 뭐 어떤 예컨대 뭐 용익 물건이 되겠죠. 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든가, 뭐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든가 등등에 대한 재반 권리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 배려에서 선정이 되더라. 그런데 부동산의 용속성, 용도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가치가 형성이 되더라는 내용이죠. 그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나오더라. 또는 부동산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그런 가격도 형성이 되더라.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는 데 반해서, 또 그 다음에 뭐 내가 사촌동생한테 사촌동생이 형님 좀 싸게 주십시오 이래서 좀 싸게 팔았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분명히 사고 팔고 했지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보정의 필요성이 생기더라. 이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별성과 부동성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적인 시장으로 주로 형성이 됩니다. 뭐 도봉구 혹은 뭐 강남구 이렇게 따로따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균일한 형태의 가격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갖추는 것은 어렵더라.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하고 그렇더라. 그래서 누구나 적정 가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더라. 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의 이중성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되죠. 그러나 결정되고 나면 또 다시 이것이 어떤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 가치가 형성이 되려면 부동산에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된다. 너무 흔한 거면은 가격이 좀 낮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귀한 거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효 수요, 이거를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가치가 형성된다. 이런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부동산 가치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를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것은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용, 형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권리의 이전성,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어떤 가치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유용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너무 흔하면 또 안 된다.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공급과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그게 좀 귀하게 느껴져야지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유효수요, 구매의사나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또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권리의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이런 그 세 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재반 통제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그런다면 가치가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보더라. 일반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지역적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역 내에서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 요인은 또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자체가 갖는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개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을 등장하던 내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이제 어떤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제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의 원칙은 일단은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부동산은 최유형의 이용의 원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대체 원칙, 기회비용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다 무엇을 판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최유형의 원칙을 판정하기 위해서 최유의 이용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 분배의 원칙, 그다음에 기회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본다면은 기회비용의 원칙,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의 원칙을 볼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유의 영의 원칙은 나머지 제 원칙을 다 전부 다 포함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측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은 어떤 예컨대 순수익을 판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 변동의 원칙은 평가 시점을 판단하는 거. 수익체증 체감은 추가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익분배는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또 기회의 원칙은 추가 투자에 적극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내용들은 이런 용어의 의미죠. 의미. 최고 최선의 원칙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경제적 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게 최고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러나 부정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써야지만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은 합리적 이용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가까운 장래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합리적 이용 같은 것들은 예를 들자면은 장래 불확실한 이용 등은 최유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은데 농지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는 농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 이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컨대 공장 지역이 잔뜩 있는데 한복판에 집 하나 지었다. 이것도 합리적 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집이 많은데 중간에 공장이 하나 있다. 이것도 합리적 이용이 아닐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합법적 이용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환경기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그것이 저런 채택을 물리적으로 저걸 또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또는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아, 저렇게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유형의 원칙의 중요성은 최유형의 원칙은 가치 전제가 되는 원칙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측의 원칙은 뭐냐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그 시장이 바뀔 것인가,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판정을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예측의 원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동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죠. 둘러싼 환경이 변하죠.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하에서 움직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적용할 때는 기준 시점과 시점 수용에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수익이 증가하지만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체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투자장 순수익을 증가하다가 어떤 수익 분기점이 넘고 나면은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가 투자를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이냐라는 적부 판단하는데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부동산의 수익은 뭐 이렇게 자본, 노동, 경영 이렇게 배분되고 잔여 수익이 이제 토지에 배분된다, 혹은 뭐 건물에 배분된다, 이런 그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근거로서의 어떤 수익 배분의 원칙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어떤 그 부동산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컨대 뭐 계단이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임대료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하더라. 이렇다면은 이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에 이제 뭐 경제적 특성 중에 토지 계량물을 더 설치를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하는 어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여의 원칙이 된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 간의 내부 이제 결합 상태를 이제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뭐 무슨 1개 층에 뭐 10개 실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한 실당 한 4명씩 된다면 화장실은 몇 칸 이상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화장실을 조금 갖추게 되면은 다른 층으로 막 다니고 이러면서 다른 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임대료를 떨어뜨리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뭐 이게 획지의 깊이, 형상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제가 말하면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건물이 갖춰야 되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기능적 강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다. 경쟁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모든 부동산은 다 어떤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의 동일한 부동산과 경쟁을 갖추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항상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를 판정한다. 적합의 원칙은 뭐냐면 외부 환경과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장 한복판에 있는 주택, 이게 외부 환경에게 적합한 주택이냐 이라는 것을 판정을 해서 이것이 경제적 강가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역이 공장 지역이라고 한다면 공장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내용으로 본다.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 부동산의 외부 경제, 비경제 이런 것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가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보통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었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면은 외부 경제가 되겠고 부의 외부 효과는 이제 외부 불경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재화의 가치는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겠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판정할 것이고 또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조금 그만큼 수요의 양에 따라서 균형 가격을 맞춰서 가치를 판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 원칙의 개념은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개별성이 있어서 사실은 대체할 수가 없지만은 용도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뭐 목동의 아파트 대신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대체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항상 대체성이 있는 재화라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적용할 때는
이것을 이제 삼방식의 측면에서 봅니다. 수익성 측면, 시장성 측면, 또 혹은 비용성 측면,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비교 방식, 수입 방식 또는 뭐 원가 방식 세 가지로 나눈 것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한 대가에 대한 어떤 금액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요구수익률에 반영을 해서 항상 기회비용은 요구수익률에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치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최유의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부동산 재원칙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것들은 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는 균형의 원칙의 의미,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균형을 갖추었느냐, 이런 내용들, 그다음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한 부분이 그 부동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알맞은 부동산 형태로 있느냐, 외부 효과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뭐 수익 체증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을 하는 내용들로 많이 보는 것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역시 이러한 내용, 모든 내용들은 부동산의 어떤 그 최후의 유용으로 가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제 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재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들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공식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수학 공부하던 생각도 나는데, 그런데 예전 생각 떠올려 보신다면 공식만 외운다고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공식을 외우고 나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문을 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론 그리고 공식들 외우는 데만 급급해하기보다는 이제는 쭉 총정리를 하시면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함께 들으신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강의는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복습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